가을 단풍 명소 중 하나인 강원도 인제의 곰배령. 다 떨어졌는가? 왜 단풍이 없어? 단풍 잎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조금 일찍 겨울을 시작한 곰배령에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오늘의 집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설마 저 집인가요? 곰이 하늘을 보고 누운 모양이라 하여 곰배령이라 불리는 곳.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천상의 화원입니다. 곰배령 산자락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 이곳에 터를 잡은 지 10년째인 박은하 씨입니다. 생소한 장비들까지 들어온 거 보니 오늘 이 집에 무슨 큰 공사라도 할 모양인데요. 네. 좋아져 냄새 날 수밖에. 이것 때문에 분주하셨나요? 내 볼일 보러 가. 아, 지금 동파 될 수 있어서 배관에 있는 물이란 물은 벌써? 이제 쫙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봄 되면 다시 넣고. 아, 그럼 겨울 동안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여기가 눈이 한번 내리면 이 위에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네. 치우는 것도 힘들고. 아, 엄청 춥죠. 네. 그래서 여기 이런 거 보면 다 지지대를 세우거든요. 안 그러면 눈 이게 무게 때문에 가지가 다 찢어져서. 아하. 네.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우와. 눈이 많이 올 때는 1, 2m는 넘게 쌓인다는 곳. 우습게 볼 수 없는 곰배령의 혹한을 무사히 보내려면 더 추워지기 전에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네. 첫해 터져가지고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봄 되니까 이제 대청소하러 들어갔는데 거실 쪽에 동아마루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스물스물. 그래서 싱크대를 쑥 열었더니 물이 주르륵. 와. 그래서 그때 진짜 쓰레받이 갖다 퍼내면서 걸레를 닦고. 산아. 호산. 산아? 강아지? 밥 먹었으면 일어나서 운동을 해, 운동을. 어이야. 귀여워. 엉덩이 흔드는 거 봐. 월동 준비하랴, 강아지 챙기랴 바쁘네요. 한편 집 한쪽에서는 은하 씨와 비슷하게 생긴 한 사람이 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씨의 동거인이자 언니인 정서 씨인데요. 벌써 낙엽이 냄새 떨어졌어. 낙엽 냄새. 이렇게 떨어진 낙엽들 보면 이제 겨울이 온다는 걸 비시겠어요. 그러게요. 이제 추울 일만 남았네요. 겨울이 옵니다. 딱 오후 3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애서운 바람이. 7남매 중 5째와 막내. 18년 전 이곳으로 귀촌한 언니를 따라 동생도 귀촌을 한 게 10년이 됐습니다. 4,678제곱미터의 넓은 부지. 네 채의 한옥이 자리했지만 집을 짓는 데 든 비용은 의외로 저렴합니다. 한 채에 1억씩 대략 4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작은 초가집들이 드문드문 모여 살던 외진 곳이었기에 보통 사람들은 곰배령 자락에 들어와 살 생각조차 못했을 테지만요. 예. 평소 오지 여행을 좋아하던 경서 씨의 영향으로 자매는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이 정말 대궐이네요. 360도 다 멋있어요.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땅값이 저렴해서 으리으리한 집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요. 야. 곰배령과 위화감 없이 어우러지는 자연스러운 집을 갖고 싶어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대궐이다, 대궐. 지금이야 이 생활에 만족하지만 처음부터 뻔했다. 귀촌을 쉽게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맛있겠다. 고민을 한 2년 했죠. 이제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함과 동시에 나갔다가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연휴가 끼거나 방학에 이제 왔다가 딱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동네로 이렇게 가다 보면 바람불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딱 지나칠 때 이렇게 항상 눈물이 났었어요. 가기 싫어서. 야, 진수 성찬이다. 풀밭으로. 너무 담은 거구나, 네가. 언니 경서 씨가 서울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는 탓에 자매가 한상에 앉아본 것도 오랜만인데요. 아마 수분 좀 집안 살림과 관리는 동생 은하 씨가 도맡아 하고 있지만요. 집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은 경서 씨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반찬이 너무 많이 심었네. 비와 오면 계속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그 냄새, 나무 냄새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그리고 그 흙벽돌에서 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예전처럼 그 냄새가 향기가 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잡냄새도 없고 집안에 들어가면 편안한 느낌?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
집도 자연 친화적으로 지었습니다. 벽돌과 흙으로 만든 벽에 벽지를 바르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죠. 실컷 집자랑을 늘어놓던 경선 씨가 이번에는 가장 신경 써서 만든 공간을 공개한다는데요. 이 집을 처음에 지을 때 여기 사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약간 사진 공부도 하고 사진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그럴 목표로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이 건물하고 저 건물을 지은 거예요. 아마추어나 신인 작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을 만든 경서 씨. 이런 생각은 그녀가 20년 넘게 활동 중인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삶의 치열함을 사진으로 담아내길 좋아하는 경서 씨는 업계에서도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은 작가인데요. 최근에는 권위 있는 사진전의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사진이 멋지네요. 와, 몽골이야? 갤러리 공간에는 사진 작품만큼이나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 근처에 당귀 심어놨던 거. 이게 향이 또 끝이 좋아요. 아니 맡아볼 수도 없고 이거. 우리 피디 한술 하시는데. 네네. 맛 좀 보여주세요. 피디님. 드셔도 괜찮을까요? 저도. 도수 세기로 유명한 담금주이기 때문에 제작진 중에서도 술 좀 마셨다 하는 주당이 나서 봅니다. 부럽다.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안 센데요? 예? 발효됐잖아요. 그만큼. 약초 향이 되게 많이 나는데요? 응. 그렇게 핑계 대면서 계속 먹으려고. 표정 변화가 없는 걸로 봤을 때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저거를. 안독합니다. 이게 또 먹으려고, 또 먹으려고. 아니요. 산불 조심 기간이라 입산도 금지됐는데 곰배령 자매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가 오후 되면 바람이 센 동네인 거 아시죠?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는 자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지붕을 오르는 사람들. 아직 월동 준비가 안 끝난 건가요? 이제 저희가 집 지은 지가 꽤 오래되니까 올해 또 태풍도 많이 왔잖아요. 기와가 약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거실에 물이 살짝씩 찜어서 기와 보수 작업하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만든 집이었다면 안 해도 될 수고지만 약간의 번거로움은 기꺼이 감수한다는 자매. 네. 기와 집의 진정한 멋을 아는 자매가 유독 사랑하는 공간을 보여주겠다는데요. 어딥니까? 다른 두 칸, 세 칸짜리 건물보다는 다르죠? 약간 카페다, 카페. 통창으로 팔각이 쫙 돌아가서 거실을. 파노라마. 사막에서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끔. 네, 마치 파노라마를 보는 듯한 이 풍경은 사진 작가인 경서 씨가 특별히 신경 쓴 것인데요. 사진 찍기 좋은데요. 가을이 되면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단풍의 수려함도 볼 수 있지만요. 봄과 여름이 되면 온통 녹음과 야생화로 가득 들어차는 곰배령의 풍경도 담아내고 겨울에 쓸쓸한 운치도 담아낼 수 있어 자매가 추천하는 뷰 포인트랍니다. 네. 창문이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 여기서 쫙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 기와 처마가 쫙 내려다보이고 봄부터 이제 부지런히 월동 준비를 끝낸 자매가 한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 의외로 소녀 취향이신가요? 아직도 서핑 같은 거 하더라고. 수다를 떨면서도 손으로는 인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자매에게 생긴 취미 생활입니다. 네. 이렇게 만든 인형으로 작년에는 기부도 했다는데요. 좋은 일 하셨네요. 그치, 긴긴 밤. 겨울 동안에 너무 늘어지고 나태해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그냥 TV 속에 빠져만 사니까. 예. 그런 거란, 그러니까 무료함을 달래려고 일단 모든 시작을 하죠. 딸. 예매했어? 낯선 이의 발걸음은 뜸해지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이 들려오는 곰배령의 겨울. 언니 것도 했대. 자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나를 가꾸고 나를 쉼 없이 개발하고 나를 채찍찍하면서 그 포인트는 아니야 언니. 왜 이래? 급당황스러워. 제가 쏟아 부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이곳을 안 삼았기 때문에
저는 이 집이 제가 주차장에 딱 내리는 순간 아 이곳이 바로 나구나. 지금 여기 자리에 딱 한 뼘 거리가 있는 것처럼 언니가 늙어가고 이제 저도 아 어느새 같이 늙어가고 있지만 항상 함께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 언니인 나가 있고 또 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도 같이 묻어가고. 그럼 두 분은 언제까지 같이 하실 건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요. 제가 어리니까 조금 더 살겠죠? 앞으로도 같이 갑시다. 그럽시다.